오빠가 대회 나가서 받은 큐인데 이거 100만 원짜리다. 이 나무 작대기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 대단하지 않냐? 양구 박사의 BPS 매니저를 실행하겠습니다. BTS가 뭐게? BPS가 뭘까요? 모르겠어. 빌리어드. 빌리어드가 뭐게? 모르겠어. 당구를 빌리어드라 그래, 영어로. 당구, 빌리어드. 빌리어드, 프랙티스. 프랙티스 알아? 프랙티스? 연습하다 할 때 프랙티스. S는 시스템. 시스템이 뭐야? 뭔진 모르지만 대충 뜻은 알지? 빌리어드 프랙티스 시스템. 아빠가 개발한 BPS다. BPS의 매니저. 당구 연습기를 컨트롤하는 매니저. BPS 매니저야. 이 중에서 밀어치기. 밀어치기 중에서 80점 만들기 3개월 코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기 연습을 아빠가 너 나중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 특별활동 같은 거 하게 되면 당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를 학교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응? 괜찮지? 특별활동 시간에 다른 애들보다 네가 제일 학교에서 제일 당구를 잘 칠 수 있도록. 자, 근데 오늘 연습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빨강, 빨강, 하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 대대에서는 이렇게 작은 공을 쳐. 그러니까 작은 공을 가져왔다. 2분의 1 두께라는 의미를 알지? 무슨 뜻이? 지워 보이지? 그치? 지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쉬워. 사실은 쉽지만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 일단 한번 너 한번 쳐보자. 잘하나?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왜 안 되냐면 큐를 반듯하게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좀 흔들릴 거야. 너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손 옆에 이렇게 큐볼을 만들고 한번 반듯하게 내밀어지는지 한번 스스로 너를 관찰해봐. 이상하지? 네. 똑바로 나가지 않고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지, 그지? 큐의 높이를, 손가락을 쫙 펴서 큐를 높이 하고 하나, 둘,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공을 치지 않고 이렇게 허공에다 쳤을 때 반듯하게 나갈 수 있어야 실제로 공을 쳐도 공이 똑바로 나간다고. 자, 그리고 살짝 아빠가 좋은 자세를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내가 쳐야 될 곳에 이렇게 큐를 갖다 대. 이렇게 대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의 발을 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빗을 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두 무릎이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는,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공을 제대로 공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될 때랑 여기다 이렇게 될 때랑 발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몸이 비틀어지거든. 여기다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자세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보자. 여기 빈 스트로크 연습 3회 후 치세요. 이렇게 돼 있지? 하나, 둘, 셋, 한 번.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셋, 세 번 연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공을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야. 가능한 하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부드럽게 치려고 노력을 해. 좋았어.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하면 지겨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여기 맞고 맞았지만 이 그림처럼 빨간 공에 직접 와서 맞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돼? 좀 바뀌었지? 그림이 바뀌었지? 그림이 바뀌었지만 방식은 똑같아. 치는 방식은 똑같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치면 돼. 이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게. 한번 해봐. 하나, 둘, 하나. 어, 시킨 대로 잘하네. 너 잘하고 싶구나, 이거. 그치? 오, 그래! 야. 딱 이렇게 성공하면, 다음. 맞아라. 맞았다. 자, 이제. 다음 거 터치해봐. 그렇지. 그럼 4번이 나왔지. 4번. 이거는 뭐, 안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거 큐거리가 불안해. 몸이, 이렇게 해서 못 친다. 이렇게 쳐야 돼.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오 그렇지. 다음 거 터치. 이거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잡아도 너무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다음! 오, 예쁘. 봐봐. 다음!
세상살이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저 번호를 봤더니 다시 1번이지. 근데 아까랑 조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더라? 네. 아까는 오른쪽으로 치는 건데 이번에 왼쪽으로 치는 거지. 어우, 이거 날카롭네. 잘하네. 자, 할 수 있겠죠? 오, 한 방에 성공이구만. 다음! 오, 호호호. 다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1번, 2번, 한 번의 시도에 성공을 했거든. 의외로 했었네. 오, 맞았어. 다음. 오. 좋은 것 같아? 네. 그렇다는 거야. 이런 자리를 찾기를 안 해야 돼. 자, 다음. 어때? 재밌었어? 어, 그래? 너 근데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에이, 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재밌었어? 네. 오, 그래? 오! 나이스. 소원아, 컵도 왜 안 해? 컴퓨터 갑자기 하기 싫어져. 어, 그래? 오늘 당구 연습 했잖아. 네. 옛날에는 너 당구 치는 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네. 네. 뭐가 달라졌어? 실력이 좀 는 것 같은데요. 실력이 는 것 같아? 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별로 안 맞던 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맞으니까? 네. 그럼 재미도 있어졌어? 네. 너 그러다 혹시 당구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닌가? 어떨 것 같아? 당구 좋아하게 되는 거? 당구 좋아하게 될 것 같냐고. 아직은 모르겠어? 네. 근데 옛날보다는 좋아졌어? 네. 다행이다. 가끔 연습해. 재밌잖아, 맞으니까, 그지? 네. 어렵지도 않고. 그래, 아무튼 네가 재미있어 하니까 아빠도 기쁘다. 네. 자주 놀러 와. 네. 너 집에 가고 싶거나 그러냐? 혹시? 아니요. 아니야? 어, 그래, 여기서 놀아. 여기 놀다가 가고 싶을 때 가.